어젯밤 서울에서 50대 청소년 상담사가 자신의 집에 상담받으러 온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의 상담사가 정직 신부로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오수민이라고 했나? 부재 때부터 2년 차입니다. 아직 많이 무모하고 많이 어리석습니다. 남부 카톨릭 병원의 양손잡이 함 선생님 또다시 기적을 행사하시다. 시끄럽고 곤란해질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634 레지아가 직접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국밥집에 와서 돈가스 시켜먹는 너의 마음은 대체 뭐냐? 맛있냐? 예, 완전 나이스. 와, 나 아니면 단 1초 차이로 하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. 2년 놈들하고 다르다. 그럼 둘째, 2년 쉬어도 놈한테 당했다.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다.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질 위험이 아닙니다.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입니다. 그 아이 구마자인 건 확실해요. 이미 악령이 아이를 완전히 차지했어요. 구마 서두르야 합니다. 방침이 세워지면 따르고 명령이 떨어지면 아니, 순명하고. 지금 환자를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냐? 그럼 어떻게?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빨리 나가.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 그 의사들 괜찮겠어? 여기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그 신부님들은 병원에 두고 온 것들 빨리 정리하고 오세요. 이렇게 또 하나 처리한 건가요?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 폭주 현상. 십자가와 기도 앞에서 극단적인 거부 반응까지.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구마자라고 합니다. 악령이 쓰인 자. 설령 그쪽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. 아니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. 정신 차려! 윗디민 놈을! 좀만 기다려. 넌 내가 반드시 끝낸다. 악마가 있다고요. 악마가. 나도 지금 악마에 씌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? 도대체 지금까지 뭘 본 거예요? 빨리 마무리해! 뭐 하는 거예요? 신부님! 창조와 빛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묻는 죄인님,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? 프리스트.